더 기다려야겠어. 기정력이 더 있어요.
여보세요? 형님 큰일 소리가 들려와요. 자식, 깔끔한 맛을 보여주고. 너는 못 들겠어. 아직 안 되겠군. 더 기다려야겠어.
시간이 더 필요해. 아직 안 되겠군. 이제 좀 재밌어질 때? 잘가게 트리스트람의 수호자예요. 잘가게 예언수. 시간이 더 필요해.
너무 많아. 이제 좀 재밌어지는데? 더 기다려야겠어. 필요해.
기다려야겠어. 시간이 더 필요해. 아직 안 되겠군. 더 기다려야겠어. 시간이 더 필요해. 가방이 꽉 찼군.
더 기다려야겠어. 시간이 더 필요해.
동료가 떠났군.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것. 지금 중국 애들이랑 1박 파티 상영하고 있어요. 다른 애는 갔네요. 새 동료가 생겼군. 하지만 적도 그만큼 강해지겠지. 동료가 떠났군.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. 친구야, 함께 명예를 추구합시다. 마음에 당신 참 마음에 들어. 내 물건에 진가를 알아보지 않소? 한 그런 사람도 있다오. 가라앉은 사원은 한때 사르세움 엠포리스라고 불렸어요. 사원 중 가장 신성한 곳이었는데 천사들이 네팔렘에게 지혜를 전하러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죠. 테스트하고 있었거든요. 법사, 마인 법사나 테스트하고 있었고. 지금
다시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. 자매들 얘기 좀 해주시오. 어쩌다 도둑이 됐나요? 길고 끔찍한 얘기요. 듣고 싶지 않을 거요.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었나요? 대충 그렇소. 앞으로는 좀 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겠네요. 아, 그 여자한테도 이성이라고는 없었소. 언니, 새 물건이 들어왔어요. 한번 봐요. 놈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도망갈 거야. 날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. 눈앞에서 닥치는 묘실물을 보면서도 전혀 두렵지 않았다. 정신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 때 평화로운 느낌만 들었다. 고작 몇 초 같았는데 눈을 떠보니 묘실은 모래에 반쯤 묻힌 채 폐허가 되어 있었다.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왔다. 이제 희망만이 유일한 길잡이다.
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생각 해본 적 있어? 난 없어. 다시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. 이렇게 멀쩡한 물건을 막 버리다니. 좀 사갈래요?
계속 가만히 계신다면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.